당장 점집에 갈 복채도 없어. 그러면은 뭐 절 무조건 찾아와서 점을 보시고 구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정말 복채가 없어서 부담스러워서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 분들한테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귀인이 들어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같은 게 있을까요? 글쎄요. 뭐 징조라기보다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우리들 흔히 근데 귀인은 운이야. 그쵸, 운이죠. 어. 자 내가 정말로 지금 운이 안 풀리고 하는 일이 더럽게 안 풀려. 그럴 적에 할 수 있는 방법 걸으세요. 산보 산책을 하세요. 산보라 그러죠? 산책. 어디를 해야 되나요? 어디 산책? 뭐 등산로도 좋고 개천가도 좋고 아니면은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너무 복잡한 데는 걷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. 사람 많고 붐비는.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먹자거리라든지 삼각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말고 주위에서 조금 떨어졌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차 타고서 한 뭐 2, 30분 가든지 1, 20분을 가든지 그 가까운 야산이 됐든지 요즘은 다 산책로가 잘 돼 있잖아요. 우리나라가 동네 야산도 걸으세요. 자, 그 대신에 딱 나와 약속을 하셔야 돼. 내가 오늘은 처음이니까는 2, 30분만 걸을 거야. 걸으세요. 그리고 또 며칠 지나고 나면은 몸이 적응을 하잖아요. 운동도 마찬가지처럼. 아, 내일은 한 40분을 걸어. 뭐 며칠 있다가는 40분을 걸어봐야 되겠다. 근데 이거를 계속 시간을 늘리다 보면은 지구 12바퀴 돌아야 되잖아. 그럴 수는 없어. 지구는 둥그니까. 그렇지만 내가 총 목표량은 정하세요, 처음에. 내가 왕복 1시간, 2시간은 걷겠다. 요거를 늘려 나가시는 거지. 이런 걸 말씀해 주셔도 되나요? 영상에다가? 왜요? 사람들이 다 어쨌든 간에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네. 아니요. 저는 이거는 뭐 내가 막 당장 점집에 갈 복채도 없어. 그러면은 뭐 절 무조건 찾아와서 점을 보시고 구슬하세요.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정말 복채가 없어서 부담스러워서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 분들한테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장신구를 하세요. 화려하게 약간. 근데 뭐 그게 뭐 비싸고 뭐 좋은 거 그렇잖아. 내가 당장 힘든데 어떻게 명품 매장 가고 뭐 진짜 금은방에 가서 막 비싼 걸 할 수는 없어요. 어 진짜로 뭐 하다못해 길에서 파는 소품 또는 어디 뭐 지하상가에 가면은 있잖아요. 그냥 몇만 원짜리 이런 장식품을 좀 화려하게 하세요. 내 몸에서 빛이 남으로써 약간 어두운 기운을 약간 좀 가라앉힌다 그럴까? 어, 좀 물려낸다 그럴까?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첫째는 걸어라. 어, 두 번째는 화려한 장신구를 하세요. 그 대신 남자분들 시계 차는 건 안 됩니다. 어, 새 시계, 새로다가 된 거. 차지 말고 가죽으로 된 뭐 시계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반지 같은 거.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은데 어떻게 금을 껴. 안 되면 도금 된 거라도 끼세요. 어, 아,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. 해보세요. 정말로 어느 정도 내 몸에 생기는 돕니다.